자, 부산 사직 진래체육관입니다. 부산 KT 소닉붐과 전주 KCC 이지스의 시즌 4라운드 경기 이제 후반전 3쿼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반전은 이제 하얀색 유니폼의 전주 KCC 이지스 선수들이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승진과 찰스로드, 안드레 에밋, 전태풍, 이정현이 나왔는데 이정현의 첫 슛 그리고 파울. 자, 이렇게 되면 오늘 KCC의 첫 번째 자유투가 나오네요, 후반전에. 그렇죠. 이게 KC 입장에서는 빨리 경기 주도권을 뺏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1, 2쿼터는 경기 내내 그 KT한테 끌려댕겼던 그 1, 2쿼터였으니까 3쿼터는 빨리 경기 주도권을 뺏어와야죠. 네, 그런 어떤 좀 뭐랄까요. 후반전의 베스트 5로 좀 그런 의지가 좀 보여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3쿼터 초반전에 못 따라가면 또 잘못하면 힘든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나 오늘 처음 얻은 자유투를 넣지 못했던 이정현 선수입니다. 사실 이 쿼터에는 에밋 선수하고 로즈 선수만 득점했지 국내 선수들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랬죠. 그런 문제로 이제 스쿼차가 좀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1쿼터에는 KT 선수들의 어떤 응집력이랄까요? 자, 좋은 모습이 있었고 세 개 중에 두 개 성공을 시킨 이정현입니다. 다시 10점 차. 자, KT는 김영환과 김민욱, 양홍섭, 허훈 그리고 맥키네스가 뛰고 있습니다. 정면 다시 허훈, 전태풍이 맞고 있습니다. 자, 특수부 대 전태풍 선수입니다. 자, 따라갔는데요. 밖으로 빼줬습니다. 김민욱이 밖에서 던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에밋의 리바운드. 이정현. 자, 에밋 들어가는 과정에서 양홍섭 선수 반칙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제 저런 게 양홍섭 선수가 좀 미리 예견을 했어야 되는데 에밋 선수가 잡자마자 슛 던지는 선수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수비하는 방법을 좀 달리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근데 그런 게 조금 발전이 있겠죠. 조금씩. 그렇죠. 자, 이렇게 일단 개인 반칙 3개째가 된 양홍섭 선수입니다. 자, 1쿼터에 6점 높이에서 요즘 우위를 보여줬던 하승진 선수였는데 이제 3쿼터 초반에 투입이 됐어요. 넣고 추가 자유투까지. 지금 전태풍 선수가 좀 하승진 선수가 자리를 잘 잡아서 언타임 패스를 늦었단 말이에요. 네. 다시 볼까요? 그렇죠. 저 타임에 들어가니까 돌아서면 바로 골밑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막강한 높이에서 나오는 위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장점이. 승진 선수 이제 패밀리 처가 쪽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부인분과 예. 저런 거. 자유투까지 석점 플레이 하승진. 자, 오늘 9점째입니다. 하승진 선수가 자유투까지 좋아지면 참 수비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볼 빠졌지만 지켜냈습니다. 오늘 시원하게 저를 흘리는 볼이 말이에요. 왼손의 효과를 봤네요. 그렇네요. 전태풍 던진다. 전태풍 다시 반칙. 자유투 3샷. 자, 여기서 요게 튀어 나왔는데 그렇네요. 자, 왼손으로 타이밍 굉장히 예. 좋았죠. 그리고 특수부대 전태풍 요게 빗나갔지만 자, 3샷을 얻었습니다. 아, 자꾸 생각이 나요. 맞을 수 있어요. 그건 많이 들었을 겁니다. 뭐, 그 이제 군대 갔다 온 애들이 형은 뭐 예를 들면 군대 가면 무지무지 맞을 거라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정의재 선수가 빨리 예, 정상 일반인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전태풍 선수의 마음. 전태풍 선수는 그런 네. 군대식 용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게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그렇죠. 단아까라 하잖아요. 흔히. 예. 자, 아직 정의재 선수는 벤치에 있는데 정의재 선수와 김현수 선수 이야기들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물론 선수들도 다 겪은 거기 때문에 이제 장난으로 하는 얘기겠지만 사우나를 빨리 갔다 오라고 하고 예. 어우, 세 번째 모두 성공입니다. 전태풍 52-46. 이제 지금 3쿼터에는 게임 주도권을 이제 완전히 지금 캐시에서 가져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자, 허훈 맞아 나왔어요. 아하. 아, 그러나 막힙니다. 자, 2대1이죠. 그렇죠. 찰스 로드와 에밋인데 띄워주고 찰스 로드.
왜 지금 찰스 로드가 아주 재밌는 선수예요. 지금 자기가 욕심 부리려면 치고 들어가서 득점할 수 있는데 주고 기브앤 고시고 주고 다시 뛰니까 에미 선수가 다시 주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요령이 아주 능한 선수가 찰스 로드 선수. 자 일단 허훈이 여기서 좀 하승진의 높이에 좀 가렸었고 네. 이후에 이제 전개되는 과정 에밋과 로드 주고받고 그렇죠. 주고받고 네. 멋진 덩크. 자, 이 덩크로 넉점 차가 됐고 분위기가 굉장히 또 반등될 수 있겠어요? 완전히 이게 지금 상권도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KC 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 넉점이지만 이제 KCC가 이런 모습으로라면 뭐 충분히 더 이제 따라 붙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이제 조동현 감독은 후반전의 첫 작전 타임을 이 시점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핑키 웬델이 여기야 웬델이 웬델 먼저 하고 다운을 하면은 빠지고 롱빅 하면 롱빅을 하던 쟤네가 롱빅 할 때 우리 가가지고 밀고 올라와서 던지라고 던져 괜찮아 일단 분위기를 좀 다독였던 조동현 감독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네.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이제 빙키나 다운이 되는 거는 이제 예. 공격의 패턴 이름이에요. 뭐 그거에서 이제 뭐 사실 뭐 맥키니 선수가 왼쪽에 있어서 하는데 오른쪽을 네. 오랜 듯이 조금 그거를 좀 수정해 줬죠. 네. 자, 3쿼터 특점 성공이 KT에서는 1명, KCC는 4명 좀 골고루 좀 퍼져 있는 초반인데 자, 외국인 선수 1명으로 지금 2, 3쿼터를 버텨야 하는 KT인데 아, 전태풍 선수가 살짝 웃었어요. 아, 이게 저 웃음은요, 아, 스트레스 할 수 있었는데 너 좋다 이런 얘기거든. 그렇죠. 김민호 그럼 빼줍니다. 김영환이 받았고 베이스라인 따라 들어갑니다. 리버스 레이업 튀어나옵니다. 리바운드 다툼 과정 김민욱이 잡고 빼줍니다. 허훈 다시 양홍석 맥키네스 라인 안쪽에서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KCC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KCC는 이 사정거리를 더 좁힐 수 있는 기회 띄워줍니다. 하승진 툭 쳤어요. 패패스가 됐고 다시 빼줍니다. 에밋 정면 미들레인지 짧았어요. 그리고 허훈 양홍석 뛰어 들어갑니다만 흘러나갔고 계속해서 KT의 볼입니다. 지금 맞고 나갔다고 이제 하는데 자 지금 바로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지금 이전에서 치기 쳤는데 예. 아 나중에 무릎을 맞고 나갔다고 아저 팔꿈치를 맞고 나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이렇게 보니까 팔꿈치 맞기 맞은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비디오 판독으로 가는 것 같죠? 예. 네. 자, 이 볼의 행방에 대해서 이제 비디오 판독에 들어갔습니다. 아, 일단 원심은 KT의 볼이었는데 그렇습니다. KCC의 선수들이 양홍석 선수의 몸이 맞고 나갔다. 예,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긁어낸 이후에 이제 팔꿈치 예.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게 선언이 됐습니다. 원심 번복됩니다. 다시 KCC의 볼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저런데 바로 앞에 골 밑에 있는 심판이 잘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저런 건석을 불러드렸고요. 네. 흐름이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꾸 끊기는 거죠. 그렇죠. 사실. 예. 에밋. 김영환의 수비인데요. 다시 높이 던져줍니다. 로드가 어렵게 받고 들어가지 않았지만 다시 안드레 에밋입니다. 골 밑에서 치열한 전쟁 끝. 저런 게 리바운드에 총력을 좀 기울여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맥키니스하고 요 외국인 선수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예. 수 없겠지만 말이죠. 그렇죠. 두 점 차. 허훈이 던집니다. 석점 깨끗합니다. 아. 허훈의 석점 다시 다섯 점 차 1위대. 조금만 더 가면 앞지를 수 있었던 KCC인데 다시 석점이 더 보태졌고요. 이정현 내줬습니다. 찰스워드 골밑 두 점. 이정현 선수가 페넌트레시는 이제 드라이빙을 할 때 찰스워드 선수가 굉장히 잘 움직여준다. 네. 네.
근육에게 빠른 패스가 들어갔는데 잡지 못했고요. 자, 이런 거죠. 로드가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어서 이 허훈 선수의 석점. 지금 오늘은 네. 주승민 감독이 이제 네. 헌 선수를 득점을 주면 바꿔주네요. 지금도 사실 전태풍 선수가 파이트로를 뒤로 잘 따라가다 지금은 밑으로 그 스라이드 형식으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3점은 맞는 건데요. 네. 자, 이 밑에 두 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김현수가 투입됐고. 허훈. 던지고 나서 치카 다이트로 얻었습니다. 자, 저거는 허훈 선수가 아주 그 루키답지 않은 어른스러운 플레이예요. 예. 저 파울을 유발하는 거죠. 오펜스 파울 불어도 얘기할 수 없는 건데.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정말 쫓기면서 이 점수를 계속 달아나는 점수를 보여주는 건 이 허훈 선수란 말이죠. 자, 석점에 이어서 지금도 추가 자유투까지 얻었습니다. 워낙 뭐 사실 허훈 선수가 개인 기량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이렇게 셋아웃 시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 사실. 네. 45도 같은 데서 1대1 능력이기 때문에 1대1로 해결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네. 자, 석점 플레이 나왔습니다. 허훈 그리고 찰스 로드. 자, 두 명의 수비인데요. 터크를 멀리 빼줍니다. 이정현 내주지 않고 막혀요. 흘러나가는 볼의 행방 KT입니다. 아, 일단은 이 뭐랄까요 좀 밀집된 수비다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저럴 때 이제 볼처를 좀 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게 드리블이 길어 오래 가면은 꼭 이제 뭐 턴오버가 나온다. 아. 야, 김현수를 막던 이정현의 반칙. 지금은 뭐 김현수 선수가 스크린 활용을 굉장히 잘해줬죠. 아. 예. 이제 3쿼터의 중반부 아직은 리드를 잃지 않고 있는 KT입니다. 정면 김민욱 다시 좌중간에 김영환 치고 들어갑니다. 내줬고 매키네스 골 밑 부족한 샷 플랙에서 빠르게 던졌지만 실패입니다. 자, 승진이 튀어나온 공을 지켜줬고 에밋 베이스라인 바로 막혔는데요. 두 명 사이 멀리 빼줍니다. 찰스 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직접 중거리 깨끗합니다. 찰스 로드 오늘 20득점째로 완성을 했습니다. 다시 넉점차 그리고 4분 40여초 남아있는 3쿼터 김현수 점프슛 외면합니다. 에미스 천천히 성큼성큼 김영환 김민욱 맥키네스 패스 전달되지 않습니다. 신명을 쓰긴데요. 아, 좋아요. 빼냅니다. 골 밑으로 바로 하승진에게 가벼운 두 점. 이렇게 다시 두 점 차. 저런 게 이제 그 신명우 선수 효과예요. 네. 아주 네. 굳은 일 잘하고 수비 열심히 해주고 그러죠. 네. 어훈의 돌파입니다. 이번에 튀어나왔지만 리바운드 맥키네스 그리고 김민욱 라인 뒤 석점 들어갑니다. 61대 56 다시 5점 차. 자, 이게 네. 도망가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오펜스 바운드에 득점을 네. 더 해주고 그래. 그렇죠. 따라가려고 그러면 네. 자, 오늘 이상하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석점으로 어떤 좀 다시 물꼬를 트는 짧아요. 케이티인데 이번엔 짧았고 좋았어요. 속이고 두 점입니다. 네. 오늘 하승진 선수도 골밑에서의 득점력을 계속 이어가 줍니다. 10석점째입니다. 하승진 선수가 리바운드 몇 개나 했어요? 평균 지금 거의 9개를 하고 있죠. 한 경기당. 아, 지금 빨리 볼을 예. 저기 이정현 선수 비웠는데 주질 못하네요. 예, 템포가 좀 늦었죠. 예. 자, 지금 예 반칙 이후에 잠시 코트에 쓰러져 있는 허훈 선수인데요.
자, 오 선수의 개인 반칙 두 개 찍었고 KT는 이제 팀 파울로 자유투를 내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지금 쫓아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큰 형, 예, 하승진 선수에게 부딪혔습니다. 예. 아니 이게 이제 하승진 선수가 전혀 고의는 아닌데. 네, 그렇죠. 이게 그 워낙 크다 보니까 걸리는 거예요. 네.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네. 자, 좀 쉬는 시간은 하승진 선수가 빠졌고요. KT에서는 박철호 선수를 이렇게 되면서 투입을 했습니다. 이정현 자유투 1구 성공. 다시 두 점 차. 자, 3분 안쪽 남아있는 3쿼터인데 2분은 흘러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시 두 점의 리드. 예. 이게 더 좁혀져야 되는데 안 좁혀지고 있어요. 지금 사실 자유투 안 놓치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정현 선수. 예. 자, 이번에 신명호 선수의 반칙 나왔고요. KCC에선 다시 전태풍 선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송창용이 투입이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 로드와 에밋, 송교창, 송창용, 전태풍. 오늘 송창용 선수가 지금 득점을 가슴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골맷, 맥키네스. 자, 오늘 외로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은 자 수비하던 로드의 반칙. 예, 로드가 굉장히 반성을 하는 것 같죠? 첫 번째 반칙인데, 어우. 예. 뭔가 좀 마음을 추스르는 듯한 예, 로드 행동이었고요. 지금 요 과정에서 반칙이었는데 이게 예. 살짝만 턱 근처를 건드려도 예. 됐는데 너무 강하게 했죠? 그렇죠. 김영환 다시 밖으로. 김현수 에밋이 맞고 있는데요. 맥키네스가 빠른 패스를 건네줍니다. 골밑 플레이 반칙 잘 둘러왔습니다. 지금 박철호 선수가 이제 네. 자리 싸움을 굉장히 잘했어요. 송창용 선수와의 예측이었는데요. 박철호 선수도 큰 선수 치고는 굉장히 슛이 좋은 선수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1구를 성공시킵니다. 62대 59. 자, 오늘 재밌네요. 이게 네. 따라갈 만하면 도망가고 따라갈 만하면 도망가고 네. 이게 이러다 이제 사건 지나가면 게임 놓칠 수 있어요. 네. 자, 후반부가 뭐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송창용 던지지 않고 에밋 김영환과 박철호의 수비인데요. 반칙. 아, 이렇게 되면 팀 파울에 걸려 있는 KT는 에밋에게 이제 자유투를 내주게 됩니다. 지금은 더블 팀 갔는데 네. 몸을 접촉을 해야 되는데 손을 대면은 파울이나 저렇게 이제 파울이 나올 수뿐이 없잖아요. 아니요. 굉장히 김영환 선수도 있고요. 옆에서 웃고 있죠 지금. 재밌네요. 네. 선두 DB를 지금 바쁘게 따라가야 되는 또 KCC인데 오늘 KT의 이 승리에 대한 저력에 좀 집념에 네, 어려운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상권단 지금 사실 잘 추격을 해서 그렇죠. 완전히 네. 가져갔었는데 네. 그걸 끝까지 가지 못하고 있어요. 네. 자, 64대 60입니다. 이제 2분 안쪽으로 남아있는 3쿼터. 김현수. 자, 뛰어나오는 김영환. 그리고 맥키네스에게 넣어줬는데 잘 쏟아 여기서 반칙. 아, 참 멋진 플레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다시 활을 삭히고 있는 로드고요. 예.
김영환과 맥키네스의 하이로 플레이도 굉장히 예. 이후에 블락 과정에서 반칙 그리고 예, 아쉬워하는 로드입니다. 지금 우리 준비해서 보면서 우리한테 하소연하네요. 지금 사실 멋진 블락샷 아니겠습니까? 네. 자, 블락이 추가될 법했는데 로드의 키는 지금 예, 절망스러운 표정. 예. 참. 사실 관중들은 저런 걸 보러 오는 거랍니다. 그렇죠. 네, 선수들의 어떤 몸싸움과 예. 블락샷, 예. 뭐 엘루프 덩크샷 뭐 이런 걸 보러 오는 건데 조금 손해를 좀 봤어요. 네. 2구가 튀어나옵니다. 리바운드 로드. 자, 맥키네스가 이렇게 오늘 19점을 현재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전태풍 잘랐습니다. 야, 욕심을 냈어요, 진짜. 네. 찰스워드 에스테이크드를 부술 듯이, 무너뜨릴 듯이 투핸드 앙카. 아, 그건 이제 크게 느껴지네요. 네. 어우, 정말 화풀이죠. 4점 차입니다. 지금도 이제 맥키네스 선수도 그렇죠. 맥키네스는 재치 있게 유연하게 도전. 그런 게 이제 찰스로 선수가 미치는 거예요. 잡을 수 있는 잡힐 듯 안 잡힌단 말이에요. 네. 자, 정면에 송교창입니다. 야밋 한 번의 브리친 이후에 부드럽게 두 점. 자, 에미트 오늘 16점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박지훈의 패스를 받은 맥키네스 밖으로 빼줬습니다. 이어봤고요. 다시 로드와 맥키네스 밖으로 밀어줍니다. 첫 점도 찼어요. 김현수. 자, 아주 뭐 깨끗하네요. 슈폼 자체도 깨끗하고 이제 상무에서 몸을 잘 만들어 왔네요. 네. 오늘 김현수 9점째. 자, 저녁 복귀 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애밋도 가볍게 두 점입니다. 70대 66, 30초 안으로 남아있고요. 쉽게 득점을 하죠. 그렇네요. 자, 이제 20초 안쪽, 샷 클락과 게임 클락은 4초 정도의 차이. 김현수 좌측으로 움직입니다. 파괴도는 막힙니다. 성교창의 블락, 그리고 이어지는 긴 패스. 맞고 나가는데요. KCC 볼로 선언됐습니다. 저것도 이제 MC 선수가 볼을 잡으면서 털어나온다든가 뭐 이런 걸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네. 마음은 바빴는데 쉽게 안 됐어요. 어우, 지금 뺏은 거요. 네. 어우. 거의 지금은 자, 지금 화풀이를 좀 했던 로드였고 지금은 티 파울이 나온 것 같죠? 벤치 테크니컬 파울 같은데요. 예. KT 벤치에 지금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되면서 자유투와 공격권 나오겠습니다. 아, 그러나 자유투는 놓친 전태풍 선수고요. 자, 좀 많이 상기된 조동현 감독인데요. 4.2초가 남아있는 3쿼터. 송창용의 패스를 받은 앤드레 에밋입니다. 자, 두 명 사이 올라간 볼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그대로 이 스코어 차로 마무리가 된 3쿼터입니다. 70대 66. 아직까지 리드 팀은 부산 KT 소닉붐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경기 주도권은 이제 KC를 다시 넘어왔지만은 제끼지를 못했죠. 네. 자, 점점 이 따라가고 도망가는 추격전의 경기 마지막 10분 남아 있습니다. 잠시 후 이어드리겠습니다.